올 시즌 KLPGA를 뜨겁게 달군 그녀들. 하나뿐인 퀸의 자리를 두고 펼치는 경쟁 속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두 여인이 있었으니 도착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이들. 안녕하세요. KLPGA 이미죠. 박현경 선수입니다. 엘피지에이의 대세들이 매거진에 떴습니다. 지난해 데뷔 시즌에만 3승을 거두며 돌풍을 일으킨 이미정 선수. 그리고 지난 5월 프로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로 장식하더니 곧바로 2승 사냥에 성공. 가장 핫한 선수로 떠오른 박현경 선수인데요. 반갑습니다. 지난 9일에 끝났던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두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마지막 날 경기가 정은 언니와 같이 경기를 했는데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 또 정은이 언니도 되게 잘 치셔가지고 그 경기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박현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싱글 매치에서 상대 이보미 선수가 남편 이완 씨와 함께 나섰잖아요. 그 모습이 좀 흔들리진 않았나요? 저희 캐디 오빠랑 너무 보기 좋다, 저 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그냥 걸어다니게 했는데 KLPGA 팀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첫 출전에 우승까지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힘을 합작해 챔피언스 트로피 우승을 이끈 두 선수.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부산 오픈 얘기부터 하자면 두 선수가 또 혈투를 펼친 끝에 박현경 선수가 우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정규토 올라와서도 처음 치러보는 연장전에 이제 상대가 희정이기 때문에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근데 워낙 제가 그때 샷감이나 퍼팅감이 좋았기 때문에 저에게 운이 조금 더 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2등을 했지만 크게 후회는 없는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현경의 진심을 축하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챔피언 자리를 두고 경쟁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KLPGA 챔피언십에서도 불꽃 튀는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미정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박현경 선수가 뒷심을 발휘. 마지막 날에만 5타를 줄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계속 꿈꿨던 순간이 오늘 길어져서 이전에 했던 우승들보다도 더 감동이고 좀 행복한 우승 같아요. 우는 장면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작년에 좀 기대 받았던 것만큼 좀 우승도 안 나오고 좀 성적도 잘 안 난 것 같아서 되게 좀 속상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 KLPGA 챔피언십의 우승으로 그 모든 걸 다 떨어낸 것 같아서 좀 많은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지난 시즌 끝나고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꿨다면서요? 네. 왼쪽에는 2019년 기록을 적어놓고 이제 오른쪽에는 2020년 제가 이룰 기술적인 목표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동계훈련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적어놨었는데 동계훈련 하면서 되게 좀 많이 보면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절치부심한 끝에 상반기에만 2승을 거둔 박현경 선수. 반면 이미정 선수는 올 시즌 준우승만 두 차례 했지만 대상 포인트와 상금, 평균 타수에서 4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금 순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혹시 상금 사용해봤어요? 시즌 끝나면 바로 매장으로 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매장이요? 굿땡. 뭐 클러치나 가방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정도는 좀 장만을 좀 좋은 거 하고 싶어서 지금 시즌 끝나면 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그 생각하면서 밝아졌어요. 그 생각하면서 시즌 열심히 뛸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먹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전초밥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나오는 아주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필드 위에선 냉정한 라이벌 관계지만 알고 보면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는 두 선수. 두 선수 어느 정도 실제로 친한가요? 노래방 가는 사이? 노래방 가서 삑사리 내는 사이? 아니, 그 정도면 정말 친한 거 아닌가요? 취향 완전 달라요. 완전 발라드파고 저는 완전 신나는. 이렇게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정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신 없는데요? 첫 번째 질문. 내 친구의 생일은? 모른다. 아, 잠깐만.
야, 너 너무하다 진짜.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이미정 선수입니다. 잠깐만. 네, 자 하나, 둘, 셋. 오!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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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러면 서로 챙겨줬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아니 현경이가 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일 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올해도 닭 보내준 거 같아. 희정이 돈 많이 벌었는데 닭 한 마리 사준 거 그래서 섭섭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친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나갑니다. 박현경 선수가 2017년 송암배 대회에서 새로 쓴 기록은? 29언덕. 오, 자기가 자랑하고 다녀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쳤지 생각할 정도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안 친 것 같아요. 이미정 선수가 2018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거둔 성적은? 이 색깔. 은메달이. 오. 이거 모르면 안 돼. 장난기 넘치는 모습마저 닮은 그녀들. 누가 친구 아니랄까 봐 노력하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신발 밑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면서요? 하루에 적어도 1,500개에서 2,000개를 안 치면 김에 안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없이 다 쳐야 그 정도 끝났던 것 같아요. 이미정 선수도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일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한다면서요. 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현경이 2,000개 쳤다는데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골퍼로서 상대방의 장점은 뭔가요? 미들 퍼도 굉장히 잘하고 막 한 20m가 넘어가는 롱퍼도 투퍼터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박현경 선수 반대로 이미정 선수의 장점. 못하는 게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워낙 스윙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형이 스윙도 좋고 좀 자신 있는 퍼팅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정말 골프 꿈남으로서 스윙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 선수에게도 혹시 롤모델이 있나요? 골프를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신지혜 프로님을 보면서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거든요. 퍼팅 잘하시는 이제 박인기 프로님을 존경하고 또 성격이나 이제 후배들 잘 챙기는 부분에서 또 이정은 식스 프로님과 이제 고진영 언니를 좋아하고 저는 롤모델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요? 실력과 인성이 좀 겸비된 선수로 기억됐으면 좋겠고 우선 좀 믿고 보는 선수가 먼저 되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 올 시즌 혹시 목표가 있나요?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서 그래도 남은 대회 최선을 다할 계획이에요. 남은 대회에서 1승을 더 추가해서 3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로에게 또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볼까요? 올해 많이 자신감 얻었으니까 하반기에도 원하는 목표 이뤘으면 좋겠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골프를 해온 날보다 앞으로 해야 할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너무 연습 많이 하지 말고 몸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함께 투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지해요 진짜. 감동 감동. 연습 좀 덜 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 많이 해요?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두 선수는 또 한 번 필드를 장악하기 위해 출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이들의 눈부신 성장 지켜봐주세요.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 이미정, 박현경 응원 많이 해주세요.